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또 후에 알아놓으면 좋은 결혼 생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저와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에 근거한 거니까 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저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많은 결혼한 커플들을 보고 또 정리를 한 것이니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짧게 요약해서 한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또 선배님들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베이스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평정심을 찾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왜 사람이 인기에 따라 날씨에 따라 뭐 월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기도는 기본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좀더 알면 좋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점이 있으면 결혼 생활에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나의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또 나의 단점이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나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과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는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이게요. 우리는 20년간, 30년간 익숙하고 또 맞다고 생각한 것이 B와 만났을 때, C와 만났을 때, D라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실례로 한국 사람은 밥과 국, 반찬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요. 물론 이제는 서구식이 돼서 피자도 먹기도 하고 빵이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주로 밥과 국, 반찬을 먹죠. 한 사람은 밥과 국, 반찬을 아침으로 먹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시리얼과 우유를 아침으로 먹습니다. 그럼 누가 맞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은 잠을 일찍 잡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잠을 아주 늦게 잡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죠? 이게 결혼했을 때 부딪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는데 한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에는 옷을 꽁꽁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풍기를 한겨울에 틀어놓습니다. 누가 맞는 거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을 때 남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남자친구의 행동이, 여자친구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좋고, 그냥 그 스타일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눈이 벗겨지면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점이 단점으로 보이기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나는 20년간, 30년간 가져온 내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과 습관을 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장점과 단점을 알면 또이큰 틀에서 나를 지켜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나를 좀더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상대가 불편해하는 점, 힘들어하는 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잘 절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나에게서 제거를 한다든지 방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어쨌든 상황을 좀더 낫게는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저는요,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결혼 생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뭘까요? 세 글자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저는 좀더 편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면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고요. 또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돈을 많이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존심을 굽히기 좀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거나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리더 생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지는 일들이 많기도 한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소수 중에 꼰대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리더를 계속 하다 보면 반장, 부반장, 회장, 학회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이 내용들을 절충하고 자를 건 자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좀더 겸손한 마음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잘하면 좀더이 부부 간의 대화가 유연하고 이렇게 막 내깅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유순하게 유도리 있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말하는 스킬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묘사와 설명을 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대화하는데 배우자와 또 이야기하는데 재밌게 즐겁게 또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는 그 치료 과정에 있는 부부나 상담 과정에 있는 부부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를 보면 대화하는데 굉장히 비난하고 쪼아대고 망신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그랬잖아. 그때 우리 결혼해가지고 너나 하나도 안 도와줬잖아. 그리고 니네 엄마 말이야. 왜 우리 집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 집에는 소고기하고 우리 집에는 왜 돼지고기 보내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이고 함부로 툭툭 뱉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 친구가 좀더 말을 유연하게 하고 상황 설명을 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너왜 그랬어? 너 그렇게 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났는 거지. 그러니까 열받는 거잖아. 이말 대신에 아이 화법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서 속상했고 그때 어떤 좌절감을 느꼈는지 잘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 정도로 놓아지는 않게 되거든요. 비난 쪽이 아니라 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힘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한 게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 와법. 영어로 I 하면 나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때 어땠는지 그 기분과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한 국제 결혼한 부부들은 나는 한국에서 자랐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자랐고 뭐 호주나 영국이나 필리핀이나 저는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의 그 남편의 아니면 배우자의 국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자란 배경이 당연히 스탠다드가 됩니다. 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가정이 해오고 지켜온 그 가풍이나 풍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이게 맞다고 했는데 이 상대방 배우자가 틀리다고 말을 한다면 잘못됐다고 그만하라고 아니면 이것은 정말 이뭐 21세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면 부부간의 갈등은 최소한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부가 말을 하다 보면 격해질 때도 있고 뭐 판단이나 정죄같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생각을 해서 내그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한다면 문화적인 그 차이나 가정 환경적 뭐 인종적으로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마음 문을 열수 있을 겁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열려 있고 다 표현하게 돼요. 서로 안아주고 뭐 한국은 이렇지. 맞아. 한국 문화 저래. 그래, 한국 음식 좋아라고 하게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콩깍지가 벗겨지거든요. 그때는 또, 같은 행동을 했지만, 싫어할 수도 있고, 그, 좋았던 한국 문화도, 좋았던 미국 문화도, 다른 쪽으로 또 해석하게 됩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그,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잘 전달하고 내가 자라온 문화나 가정적 배경을 잘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좋은 그 양질의 대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4번, 5번 그 이후에 꿀팁들은 있지만 다음 시간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스트리밍이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지금 쌩얼로 나와서 굉장히 좀 부끄럽긴 하지만 계속 미루면 안 하게 되니까, 제가 계속 생각해왔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혼 전과 후에, 알아놓으면 좋을 꿀팁 세 가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자존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결혼 생활은 좀 유리하다. 세 번째, 묘사나 설명을 잘 하면 할수록 더 대화에 또 관계에 좋다라는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구독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바이바이.